심플한 것이 최고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심플한 게 최고다. 네, 그렇죠. 삶이 심플하잖아요. 이렇게 뭐요? 아니, 사람이 심플하죠. 어쨌든 네. 심플이 베스트인 것 같아요. 베스트. 그렇습니다. 심플한 게 좋죠. 네, 뭔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엉키고 설키게 되는 것 같고 네, 조금 더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간단하게 뭔가 설명할 수 있고 그렇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유시민 전 장관이 했던 말이 있죠. 말을 어려운 말 써갖고 화려하게 하는 사람은 사기치려는 사람이다. 그 얘기가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정말로 전달하고 알려주고자 한다면은 그 사람이 모르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알 수 있는 말로 아주 쉽게 단순하게 쉽게 풀어서. 짧고 간결하게 탁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는 말은 우리 같이 리뷰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그런 아, 가치가 그럼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잘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끔씩 저희가 혀가 길어지면 쟤네들 지금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얼마나 간단해요. 심플 이즈 더 베스트. 깔끔하게 우리의 그 입장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네. 아. 우리가 아 좋다 이러면 진짜 좋은 거고 날 설득시키지 마. 우리가 말이 길어지면 설득시키고 있는 거죠. 사기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 심플하게 미치겠다. 사기를 쳐요. 깔끔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멀티팩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인터페이스는 그 오히려 기본 퀄리티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인터페이스가 심플해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좋으니까 맞아요. 뭐 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없어도 그냥 탁탁 와닿죠. 그 뭐 바디레즈가 최근에 가장 히트를 친 것도 그렇죠. 그냥 버튼 누르고 노브 하나 돌리는 것만으로 그냥 소리가 좋아진다라는 무슨... 심지어 버튼 필요 없다는 얘기까지 네 맞아요. 네.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심플함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멀티팩터가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려면 심플해봐야 얼마나 심플하겠냐마는 그래도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멀티팩터와 좀 기능 많은 프리앰프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트랜짓 A, 트랜짓 B 예전에 베이스 때 리뷰를 했었는데 이런 좀 올인원 프리앰프 이펙터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야 할 가치는 바로 그런 복잡함 속에서 잃지 않는 심플함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딱 보면은 그냥 노브가 많아서 우리가 보기가 귀찮아서 그런 거지 막상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다 정말 알아요. 직관적이에요. 네, 딱 알죠. 리버브, 밟음 리버브 켜지고 그렇죠. 템포로 템포 조절하고 딜레이 켜지고 코러스 켜지고 부스트 되겠고 그런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게인량 조절하고 부스트를 얼만큼 밟으면은 올라올 건지 볼륨. 여기서 잡아주고 3밴드 이퀄라이저 그리고 노치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런 피에조 노치 프리쉐입 이런 기능들 그렇죠. 페이즈라든가 이런 기능들은 조금 초심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한번 설명서 살펴보면은 충분히 그렇죠. 알 수 있는 것들 맞아요. 피에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앰프가 자체적으로 장착되지 않은 피에조만 있는 그런 기타들의 경우에 10dB 정도를 이 버튼을 누르면 올려줘요. 그래서 네.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고요. 맞습니다. 마이킹으로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없는 기타의 경우 여기서 보상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미 프리앰프가 있는 기타의 경우에는 얘를 누르면 부스트를 한 번 더 시켜주는 느낌이죠. 맞아요. 부스트에 부스트 된 부스트에 부스트까지 되는 거예요. 네, 그 느낌이죠. 뚱뚱해집니다. 이걸 누르면 그리고 노치는 여러분 뭐 이제 디지털 노치 하울링 나고 이럴 때 그 주파수 대역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노치 필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뭔가 막 헛노이즈 막 생기고 피드백 나고 이러면 그게 노치 필터를 안 날 때까지 그냥 이렇게 돌려보시면 만져보시면 돼요. 네, 돌려보시면 일단 처음에 하울링이 난다 피드백이 온다 그럼 페이지 먼저 눌러보시고 그렇죠. 위상 전환 해보시고 계속 난다 이러면은 이게 안 날 때까지 이렇게 돌려보시면 그렇죠, 왔다 갔다 돼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프리쉐입이라는 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여러분 프리쉐입이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디레즈입니다. 바디레즈예요. 네, 점 하나짜리 바디레즈예요. 네. 이게 딱 그 V자 형태로 하이랑 그 로우의 배음을 이렇게 싹 올려주는데 네. 네, 이걸 딱 누르는 순간 저가 기타에 약간 날개 달아주는 그런 느낌 맞아요. 바디레즈 우리 처음 눌렀을 때 오 뭐야 이거 대박이다 했던 그런... 그 정도 충격의 한 절반 정도 네. 네, 퀄리티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아웃풋 레벨과 리버브 그리고 딜레이 레벨, 딜레이 피드백 그리고 코러스 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뒷판 가서 보면 인풋 있고요, 드라이아웃 있고요. 드라이아웃으로 가면은 말 그대로 드라이아웃. 여기서 시그널이 이런 이펙팅이 되지 않은 사운드가 그냥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믹서에서 만져주실 수가 있고요. 네, DI가 따로 이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옥스인 그리고 폰 단자 있고요. DI 프리, DI 포스트 있죠. DI 프리로 나가게 되면은 여기서 안 먹어요 또. 네, 안 먹고 그리고 DI 포스트로 나가게 되면 여기서 다 이펙팅된 사운드가 나가는데 전체. 일단 DI를 사용하게 되면 아웃풋 레벨은 안 먹습니다. 네. 그리고 그라운드 리프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라운드 리프트도 여기 하나 더 있죠. 하울링이 나기 시작한다. 피드백이 난다. 그라운드 리프트 먼저 눌러보시고 페이지 눌러보시고 노치 만지십시오. 네, 그리고 이쪽에 아웃풋 있고요. 네, 아답터 있고요. 네, 다 봤죠?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사운드를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다 중립이죠? 네. 지금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이 상태에서 일단 저거부터 보여드릴까요? 튜너. 네, 튜너부터 보여드릴게요. 튜너 이제 리버브 꾹 누르시면 이렇게 뜨는데 이거 진짜 좋은 게 뭐냐면 공연장에 가면은 되게 어두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만 요것만 가지고 보면 되게 힘들단 말이죠. 네. 얘는 요 단자마다 다 불이 들어와요. 네. 보이시죠? 그 중간에 오면 딱 맞춰진 거예요. 빨간 불이 딱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네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간편합니다. 네. 잘 보이고. 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럼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원래 그냥 사운드예요. 네, 일반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기본 중립 사운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프리쉐이프 버튼 눌러갖고 바디레즈 활성화 시켜볼게요. 치면서 해볼까요? 네, 치면서 중간에 느껴지시죠? 다시 꺼볼게요. 이런 느낌에서 확 화사하게 살려주는 그 느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펴고 치면. 네. 그리고 여기서 이퀄라이저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15dB까지 올려주는데 베이스, 빠진 소리, 미드. 부스트 가보겠습니다. 확 올라오죠? 부스트 양을 여기서 얼마만큼 부스트를 시킬 것인가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걸 0으로 해놓으면요 일반 사운드나 부스트 사운드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조금 올려주시면 부스트에서 딱 올라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조 10dB를 보상해줘요. 이거 뭐냐면 마이킹 사운드를 그대로 보상해 그렇죠.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뚱뚱해져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거 피해조는 굳이 예, 프리앰프가 기본 장착이 된 모델에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페이지는 지금 당장은 뭐 하울링이 안 날 때 눌러봐야 여러분들 뭐 크게 차이 못 느끼십니다. 없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뭐 코러스라든가 네, 이런 거 한번 리버브부터 들어볼게요. 리버브부터. 네. 아르페지오라는 게 조금 더 소리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들리시나요? 바꿔칠까? 아우 좋네요. 이번엔 그렇죠. 딜레이. 하고죠. 딜레이 레벨 네. 올리면 코러스까지 가볼게요. 오 뭐? 멀티 이펙터 우리 그 어쿠스틱 때 했었던 그런 사운드 어느 정도 나오네요. 레벨이 올라가면은 이쪽 쳐주시죠 계속. 네. 여기 게인이
노란색으로 나와요. 네, 이게 지금 컴프레션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펌프가 먹으면서 조금 더 그렇죠. 네. 와우. 네. 이렇게 좀 빡빡한 사운드까지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기본기에 충실하면서도 이 프리쉐입을 이용해서 시원한 배음이 있는 사운드까지 아주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주네요. 네. 이게 448,000원이거든요. 이 부스트가 상당히 레벨이 크네요. 네네. 생각보다. 되게 뭐 부스트 양을 알아서 잘 조절하시면 네네. 되지만 뭐 한 요 정도까지만 올려도 부스트티가 확 납니다. 그래서 부스트를 이상을 올려놓으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요만큼. 트래블도 되게 좋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프리쉐입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트래블을 좀 과하게 올리시면은 쨍 하는 소리가 좀 나니까 그거 이제 프리쉐입과 트래블을 같이 쓰실 때는 트래블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드를 잘 만지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톤의 그런 정체성에 위치가 많은 영향을 어디냐에 따라. 네,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EQ가 되게 차워 좋은데요? 네, 튼실한 그런 느낌의 EQ래가지고 사운드가 아주 내실이 있는 그런 튼튼한 사운드가 나와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그 딜레이의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리버브의 성향이라던가 이런 거 고를 수는 없지만 네네. 지금 기본적으로 깔리는 걸로 이거 쓰는 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향을 맞추려면은 우리가 그 보드 짰던 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브랜드 골라갖고 직접 세팅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뭐 내장되어 있는 걸로 쳤을 때 이 정도면은 정말 훌륭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어쿠스틱의 여러 가지 사운드 메이킹을 생각을 하고 계신데 예산이 뭐 한 50만 원 정도 선에서 해결하고 싶다면 바로 이거 트렌드 A로 가시면 되고요. 그렇죠. 100만 원 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 컴팩트 페달 그렇죠. 있죠. 네, 그렇게 가셔서 조금 더 좀 딥하고 기능이 많은 리버브 사운드를 활용하시고 뭐 루프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에 맞추셔서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50만 원 밑으로는 이게 답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네. 거의. 왜냐하면 베일톤 같은 경우에도 뭐 데퍼 어쿠스틱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게 보면은 그 가성비로 따지면 최고기는 한데. 그렇죠. 어쨌든 가격대가 10만 원대 후반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어쩔 수 없이 그 가성비가 좋은 엔진들을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싼소리들이 살짝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트랜지엣 A 같은 경우에는 그 레벨을 넘어선 확실히 양질의 사운드 있죠. 질이 네. 좀 좋네요. 그런 사운드가 납니다. 물론 그런 만큼 가격이 2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렇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산에 맞추셔서 난 20만 원이다. 그럼 베일톤 어쿠스틱, 데퍼 어쿠스틱. 아 근데 크기도 두 배예요. 네, 그렇죠. 네. 이러니까 딱 두 배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한 40만 원 선이 있다. 그러면은 트렌지 A 가시고 그 다음에 90만 원, 100만 원 내 투자를 뭐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네, 뭐 그냥 가시면 게. 되겠고요. 네, 내가 뭐 좀 실험 정신도 강하고 나 한 300쓸 거야. 그럼 우리 그 있죠. 그렇죠. 프리앰프 두 개 들어간 그렇죠. 거, 부티크 DI 두 개 들어간 거, 네. 그런 것도 시도해 보실만 하고요. 네, 이 가격대에서는 가장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네, 어쿠스틱 프리앰프 이펙터, 멀티 이펙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는 말을 잘 실천하고 있는 트렌지 그렇죠, A 직관적이고. 보셨고요. 이게 저는 점수가 약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게 그때 승채 씨랑 같이 트렌지 B를 했단 말이죠, 베이스로. 네. 그것도 가격대가 비슷했는데 승채 씨는 약간 승채 씨는 조금 이제 베일톤의 그 베이스 대퍼랑 비교했을 때 가성비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던 것 같아요. 이 진짜 프로페셔널 이렇게 주셨고 저는 진짜 프로페셔널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 줄평을. 승재 씨 7.5, 전 8.5 나왔는데 오늘은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전용 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컴팩트한데 무게가 여러분들이 다 빼야 되죠. 무게 질려면. 네. 어느 정도 나갈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뮤트해 주시고요. 유튜브했어요. 네. 1.22kg. 여기다가 이것까지 더하면 1.43kg. 아주 가벼운 어쿠스틱 하나 무게. 엄청 가볍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딱 이제 고기 두근. 그렇죠, 두근. 네. 고기 두근입니다, 딱. 그거까지 갖고 가면 아 얘가 얘 하고 있잖아. 귀여운데. 네, 얘를 치우면 안 되죠. 네. 네, 이렇게
트랜짓 A 같이 보셨고요. 바로 명호씨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어쿠스틱 멀티에서 이것보다 더 단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이것이 심플이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스튜디오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여기서부터 충분히 네, 여러분들 레코딩에다 그냥 사용하셔도 퀄리티가 나올 만큼의 우와. 그런 극찬인데? 기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극찬인데요? 네, 점수 몇 대 몇? 8.0, 8.5 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44만 8천원에 좋네요. 네. 좋은 점수 받아가고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00만원을 들여갖고 되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라우팅 해가지고 애매하게 보드 짜시는 것보다 이렇게 확실하게 밸런스가 잡힌 올인원 기어를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내공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실패 확률이 어느 정도 원하는 존재하다 사운드를 보니까 뽑을 때까지 맞아요. 네, 시간이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베이스와 또 어쿠스틱 계통의 명가죠. 트레이스 엘리엇의 트랜짓 BA은 트랜짓 A까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공유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